나는 멀티플레이어다. 디자인은 물론 나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생각도 중요하지만은 나는 디자인은 배려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디자인은 항상 서로 어떤 타협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물에 대한 어떤 부분은 어떤 디테일함에 있어서 저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얼만큼 내가 열정과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작업에 들어갈 때 그 나온 결과물은 내 자신 스스로가 후회가 없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때로는 아, 이 정도면 됐지. 그리고 또 좀 멈출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지만 좀 상대가 또 조금 불편해 하더라도 설득을 해서라도 그 부분을 조금 완성도 있게 갔을 때 결국은 가장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2020년에는 문체부에서 국제예술행사가 개최되는 그 도시의 시각 이미지 개선 사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제행사가 열리는 도시의 주변 환경이 좀 우리가 기대한 외국의 그 뭐 밀라노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뭐 런던이라든지 국제 디자인 행사가 열리는 주변 도시에 비해서는 조금 열악하다. 이걸 좀 시각적으로 조금 개선할 수가 없냐는 첫 번째 시간으로 광주 비엔날레 주변 시각 이미지 개선 사업을 했어요. 그건 결국은 사람들에게 보행 친화적인 어떤 개념의 도시를 좀 더 도로를 확보하고 또 뭐 정류장의 어떤 개념이 어떤 기능성을 떠나서 쉘터의 개념도 오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결국은 공공 디자인도 하게 됐고 편집 디자인도 하게 되고 또 뭐 영상 작업도 하고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재밌게 작업했던 건 아스타나 엑스포가 있었어요. 그 주제가 에너지 시드였어요. 그래서 그 한국 간 그 파빌리온이 높이 9m에 30m예요. 굉장히 큰 규모인데 어떤 이미지를 넣는들 그런데 이제 시드의 형태가 씨앗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한 A4 정도 사이즈에 들어갈 수 있는 타원형의 씨앗을 2,300개를 붙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붙일 때 그 기울기가 다양하게 딱 고정화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붙여놨더니 건너편에 있는 다른 나라의 관의 모양이 거기에 비치기도 하고요. 그 또 시간에 따라서 빛에 따라서 그 보여주는 톤이 다르고 그래가지고 그 아스타나 엑스포에서 굉장히 매력 있는 파사드로 또 인정을 받았던 게 저에게는 여러 그 과정의 어떤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결과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작업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호선 메트로의 그 외벽 리모델링 디자인 작업을 몇 개 역을 했었어요. 물론 그 아침에 출근길에는 뭐 기차 이렇게 전철 타기가 바쁘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볼 수가 없잖아요. 저는 외벽의 어떤 상징적 이미지를 정리하기보다는 조금은 그분들의 어떤 동선의 편리성을 유도할 수 있는 사인이라든지 그리고 다음 정거장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조금은 그 외형의 어떤 형태 보여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이용자의 입장에서 조금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세계 디자인 도시 수도 서울이라는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만들 때 신영보 선생님께서 이제 자꾸 하셨지만 홈케이크 글씨를 쓸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셨고 초창기에 서울 디자인 재단에서 아마 재단 심볼로 그걸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에게는 서울을 알리는 서울은 이미 산과 강이 있는 거기에 사람 중심의 도시로서 디자인된 도시다 그런 이야기를 펼쳤던 기억이 그 책을 만들 때 가장
제가 의미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1년도 이제 서울 디자인 DDP 페어는 그 주변 소상공인과 디자이너의 콜라보의 작업이거든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의 신청을 하고 또 디자이너는 또 디자이너로 또 다른 일자리의 창출을 의미해서 신청을 하는데 결국 서로가 이제 매칭이 되는 경우도 있고 매칭이 안 됐을 때는 이제 거기 담당 큐레이터인 멘토링을 하는 교수님이 또 연결을 해주기도 하는데 그 사업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서울의 어떤 그 소상공인의 산업화를 위해서 아쉬운 어떤 디자인의 어떤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채워줄 수가 있고 또 디자이너들에게는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요인을 주는 게 굉장히 커서 저는 서울 디자인 DDP 페어는 그걸 참여할 때 굉장히 이 페어 자체의 의미가 굉장히 크고 DDP가 성장할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고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서비스 디자인적인 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주변의 환경을 좀 더 세련되고 이용자 입장에서 만들어도 결국은 중요한 것은 그런 프로세스의 그 서비스 디자인의 어떤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도시에서의 디자인은 모든 디자인은 공공성의 회복에서 시작된다고 봐요. 도시에서의 모든 그 공공 디자인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그것을 디자인을 하고 공감하지는 않지만 뭔가 편리하게 그걸로 인해서 행복감을 느낄 때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니까 스마트폰을 하는 사람은 아래만 쳐다보고 다니잖아요. 앞을 안 쳐다보게 되니까 건널목 앞에 신호등이 안 보여요. 그래서 최근에 밑에 바닥에다가 LED 신호등을 만들었거든요. 뭐 때로는 너무 눈이 부시다라고 뭐 또 약간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배려들 하나하나가 결국은 시민의 삶에 행복감을 주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가고자 하는 디자이너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가고자 하는 직장도 있어요. 그런데 당장은 거길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면 잘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지금 어떤 환경이든 어떤 조그만 회사라도 거기서 잘하면 그게 소문이 나게 되고 언젠가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런 회사로 가게 될 것이다. 자기가 선택한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자동으로 그게 알려져서 자기가 목표로 한 그곳에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박이부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앞서 이제 멀티플레이하고도 조금 연결이 되는데 요새는 정보시대이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좀 폭넓게 다양하게 아는 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융합적 사고의 디자이너가 되지 않을까. 디자이너도 인문학적, 사회학적에 대한 어떤 부분에 좀 더 관심을 좀 갖고 아니면 그쪽 분야에 있는 사람과 함께 융합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앞으로의 우리가 원하는 어떤 디자인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Thank you.